56번. 다음 아래와 같은 분석에 대해 사용 가능한 가장 적합한 통계량과 분석 기법은 무엇인가? 방송사에서 방송 중인 두 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 유무를 검증하기 위하여 100명의 표본을 선출하여 조사하였다. 시청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높낮이를 보기 위해서 독립 변수를 성별을 이제 차이를 이제 검증을 하는 부분으로 두 변수 간의 종속 변수, 병력 변수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한 분석으로 연관성 검증을 위한 분석 기법이니까 교차 분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 카이 제곱 검증이라고도 하죠. 분산 분석은 면목 척도로 측정된 독립 변수와 등간 또는 비율 척도로 측정된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통계 기법인데 이원 일원 분산 분석으로 통해서 이원 분산 분석이 1원은 하나의 독립변수이고, 2원은 둘 이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한 것입니다. 57번. 시계열 자료에 대하여 잘못 설명을 한 것은인데요. 시계열 데이터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마다 기록한 통계 계열을 의미를 하죠. 이 시계열 데이터 구조에서는 세 가지 주요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기상관, 추세, 계절 변동이 있습니다. 먼저 추세 성분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인데요. 당연히 일정한 증가, 이제 일정하게 감소하는 지속적인 증가 또는 감소한 추세를 포함을 합니다. 2번, 계절 성분은 주기적 성분에 의해서 변동을 가지는 형태, 계절, 주월, 연등이 있는데요. 계절 성분은 추세 성분과는 다르게 일정 주기마다 주기적으로 증가, 감소하는 성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4번, 백색자범은 자기 상관성이 없는 시계열 데이터를 지칭을 하죠. 그러나 자기 상관성이라는 것은 시차값 사이에 이동평균이 아닌 선형 상공관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다음은 어떤 모델에서 문서 분류에 대한 원리를 나열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문서 다큐멘트가 주어졌을 때 범주 C1과 C2로 분류 시에 해당 수식이 나오고 이 값을 비교할 때그 값이 어떤 쪽으로 범주를 할당한다는 개념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나이브 베이스에 대한 이론을 볼수 있겠죠. 이 수식 자체도. 그래서 사건에 대한 이제 그 B가 발생했을 때의 A의 확률인데 이 다큐멘트에서의 C1의 확률을 뜻하는 겁니다. 다큐멘트에서의 C2의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둘 중에서 이제 좀더큰 쪽이 이쪽으로의 이 C2 쪽으로의 범주로 할당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나이브 베이즈 모델, 그리고 나, 큰 쪽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59번.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전반적으로 이게 앙상블 알고리즘에서의 배깅, 부스팅인데요. 배깅, 부스팅, 도 있지만 이제 보팅이라는 것은 앙상블과 별개로 보팅을 한다고 할 때에 서로 다른 알고리즘이 도출해낸 결과물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좀더 좋은지에 대해서 투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따라서 보팅의 경우는 그 별개의 이제 보팅 방식인 거고 부스팅 주로 이제 앙상블에서는 주로 부스팅과 배깅이 있는데요. 이 배깅인 경우는 보팅과는 다르게 같은 알고리즘 내에서 서로 다른 이제 중복 교차 중복이 가능하지만 랜덤으로 선택된 그런 샘플에 대한 데이터 부트스트래핑을 한다고 했었죠. 그 조합을 이용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는 부스팅에 대한 설명인데요. 부스팅이라는 것은 이제 결과를 적으로 이제 맨 마지막 결과를 낼 때는 백인과 동일하지만 이제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한 학습기, 약한 분류기들을 이제 좀더 강하게 이제 가중치를 줘서 강한 분류기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순차적이기 때문에 병렬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다른 앙상블 대비 학습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번. 다음은 어떤 신경망 모델에 대한 다이어그램인지 고르시오 라는 게 나왔는데요. 정답은 DBN, Deep Belief Network이죠. 이 Deep Belief Network를 보기에서는 우선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이라고 해서 그 해당 제한된 볼츠만 머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블록처럼 여러 개 층으로 쌓인 그런 신경망 구조입니다. 피드포드 신경망에서 이제 신경망 층수가 늘어나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 부분이 이제 경사 감소가 소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RBM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도 학습 통해서 가중치를 가장 근접하게 목표치에 맞도록 보정하여서 최종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안에 이제 구조적인 부분으로서 RBM을 쌓아 올려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유닛 간에 계층 내에 이 계층 내에서 유닛 간에는 연결성이 없고 계층 간에는 이제 연결성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DBN이 되겠습니다. Deep Belief Network 심층 신뢰 신경망입니다.